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선생님들의 고민과 고충도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선생님들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챙겨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구글 번역기나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도 모든 걸 메꿔줄 수 없는 부분이 항상 신경 쓰이고 걱정이 돼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워낙 많아서 끼리끼리 노니까 이제 한국 친구들하고 조금 잘 어울리지는 못한 건 조금 좀 아쉬워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을 본국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본인이 다녔던 학교의 문화와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와서 느끼는 한국 학교의 문화의 차이에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느끼시다 보니까 학부모님이랑 담임선생님들 사이에 그런 문화적인 이질감 그리고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했던 선생님들의 경험에서 이런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할까요? 다문화정책학교를 운영하는 저희 학교는 러시아어 문화권 이민자 구성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교 학생들이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를 정규 교과 시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주고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배움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모내기도 하고 지난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을 포함해 모두가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어우러지는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학생들은 사소한 것에도 감동받기도 하고 반대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이질감과 소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존재감과 존중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알아볼까요? 학급문고나 학교 도서실에 다문화 학생들 나라의 그림책이나 의상 등을 전시해 자연스럽게 오고 가며 볼 수 있게 합니다. 학교 음악회나 학예회 때 그 학교 학급의 다문화 학생들 나라의 음악이나 춤을 함께 연습해 공연합니다. 이때 학부모가 명예교사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더욱 효과적이겠죠? 다문화 선배들 중에서 롤모델을 찾아주는 것도 그 학생이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 선배나 지역 구성원 중에서 찾으면 더욱 좋겠죠? 협력 학습을 할 때 친한 사람끼리 모둠을 짜서 활동하라고 하면 저희 다문화 학생들은 힘들어요. 그럴 때 보통 단짝 친구끼리 뭉치거든요. 저한테는 모둠을 하자고 말 거는 친구가 없어서 눈치만 보게 돼요. 속상해요. 그냥 선생님이 모둠을 정해주면 좋겠어요. 규칙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보통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친한 이들끼리 모둠을 짜서 활동하게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상대적으로 친한 친구를 만들기 힘든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초기 다문화 학생들을 활동에 참여시키는지 알아볼까요? 모둠을 구성할 때 쪽지를 나누어 뽑기 하고
같은 내용의 쪽지를 가진 이들끼리 하나의 모둠을 구성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줍니다.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결과뿐만 아니라 활동 과정에서 서로 어떻게 돕고 협력하는지 태도 점수를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조하는 과정 중심 평가와 일맥상통하는 관점이기도 하죠. 같은 모어를 사용하면서 먼저 학급에 적응한 친구나 타인을 잘 챙기는 학생을 멘토로 삼아서 도움을 주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초기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활동에 교사가 개입해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학부모들에게는 가장 긴장되고 부담되는 것이 자녀의 학교 행사, 특히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부모들에게는 그 부담이 몇 배도 크게 다가갑니다. 다른 생김새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데다 언어 장벽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크죠. 그런 이유로 다문화 학부모들은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무관심이나 바빠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자신감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고충을 안고 있는 다문화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와 교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다문화 가족으로 살았던 경험을 가진 전문가 선생님의 팁을 살펴볼까요? 다문화 학부모들은 타향살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따뜻하고 포용적이라는 느낌을 주도록 합니다. 상담할 때는 친절하고 쉬운 언어로 천천히 되풀이해서 설명해주고 시각자료 등을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같은 모어를 사용하면서 먼저 한국에 적응한 학부모가 있다면 그 학부모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도움받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모어 통역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각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살려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고 있고 많은 과정을 거쳐 이제 우리 학교는 어울림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겠죠? 교사는 다문화와 비다문화 학생들을 구분짓지 않도록 하고 일상 용어나 행동에서도 다문화 학생의 문화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며 학생들이 세상이 바뀌는 경험으로 오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인권적인 감수성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협력하고 감싸는 교실 분위기를 형성해서 다문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겠죠? 다름 속에서 새로운 배움을 이끌어내는 다문화 교육.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